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당진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의 분양가부터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분양가가 2억 129만 5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면적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 타입은 일단 가장 작은 타입이에요. 자, 우선 대지 면적은 총 74.4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땅이 67.5평이고요. 도로가 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18.65평으로 나와 있는 일반 목구조 단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주택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도로 메인 도로입니다. 6m 폭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자,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일단 차량 교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고즈넉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도로가 앞에 있으면 시끄러울 거란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집 앞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라양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산세로 쭉 둘러싸여 있어서 배산 임수 지형을 잘 갖추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한 500m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뭐 버스가 이렇게 자주 오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주차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마감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알당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아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준공 이후에 마당을 깔아드리거나 이 앞쪽에 접도 구역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면은 이쪽에 주차를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니즈에 맞게 다시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울타리도 어느 정도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집 앞쪽으로는 잔디마당도 아담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당 너무 크면은 관리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마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집 가장자리 쪽으로는 이렇게 백자가를 넣어서 단풍나무랑 어느 정도 조경수도 식재를 잘 해주셨고요. 이 디딤석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아담하게 쓸 수 있는 텃밭 공간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수전은 건물 측면부에 위치해 있고, 자, 이쪽에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준공 이후에 아연 각간을 올려서 위쪽에다가 캐노피 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뒷마당도 자갈을 쭉 깔아주셨는데,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기반 시설인 개별 정화조도 보실 수가 있겠고, 저 끝쪽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개별 LPG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최적재 LPG 벌크통 전부 다 놔드리니까 이런 가스 사용하시는 거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은 뭐 석재나 합성 데크가 아니라 방부목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만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난간도 어느 정도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난간 낮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생활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폭이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작은 테라스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까지 캐노피 시공해 놓고 쓰시면은 실내 공간에 연장선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택 건축물 외관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파벽을 사용하셨고요. 지붕은 민트 색깔 징크 지붕을 시공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전봉동에서 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건축주가 지은 집 맞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앞쪽 포치도 1m 정도 여유롭게 빼셨기 때문에 눈빛 피해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렇게 튼튼한 방화목에다가 디지털 도어락까지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성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좌측편에 전신 거울이 들어가 있는 신발장 총 4칸이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이 두 칸은 또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차키나 예쁜 액자 아니면 화분 같은 거 누워시기 딱 좋을 것 같고, 일가전등 스위치도 반대편에 꼼꼼하게 하나 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뒤쪽으로는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아쿠아유리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부터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실내 면적이 18.56평으로 나가 있는데 이 카메라 뒤쪽에 침실 두 개와 욕실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들어오시면은 우선 제 우측편에는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고 왼쪽편에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KCC 시스템 창호를 잘 써주셨고 박공용 지붕으로 시원시원한 침구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측면부에도 창호를 하나 놓으셨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다가 창문 딱 열어놓으면은 여기는 시원하게 집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쪽에도 여기 앞에 식탁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담하게 식탁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이 터닝도어, 자 여기를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옆마당 나가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캐노피 시공해 주시니까 식탁 밖에다가 배치해 놓고 자 이렇게 산세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시면은 참 힐링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부는 일단 기역자 주방을 채택을 해주셨는데 상부장을 위쪽에만 놓고 이쪽은 안 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시원시원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풍철이라 저 산에 울긋불긋 단풍나무도 보이거든요. 야 여기는 뭐 설산도 바라보고 여름철에는 푸릇푸릇한 산도 바라보고 야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3구짜리를 넣으셨는데 여기 콘센트가 안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인덕션으로 바꿔놓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우선 한 칸만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다용도실에서 바로 보완을 해드릴게요. 다용도실도 슬라이드 도어를 시공을 해주셨고 여기는 이렇게 건식과 습식 두 공간으로 마련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제 좌측편에 요 콘센트 이용하셔가지고 부족한 냉장고 추가적으로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반대편 쪽 여기는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 배치로 건조기까지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타워용으로 놓으시면은 옆에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 이번에 침실 공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안쪽부터 보시죠. 자 이쪽이 메인 마스터룸이에요. 왜냐면은 요 앞에 보이는 붙박이장이 이 방에만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 시스템 에어컨 다 알뜰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도 마당 쪽으로 이렇게 하나 깔끔하게 배치를 잘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바라봐도 앞쪽에 산이 쫙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다 책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야,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작업도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시원시원한 뷰가 가장 큰 특징이네요. 자 그리고 중간부에도 이렇게 침실이 있는데 자 모양은 살짝 직사각형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침대를 배치하시거나 좀 옷장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여기도 붙박이장 하나 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옆에도 펑 튀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도 산이 보여요. 야 여기는 어디를 가도 이런 산세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숲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힐링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공간인데 이게 아쉬운 점이 욕실이 이 타입은 하나예요. 하지만 이 욕실이 두 개 있는 게 좋다 하시면은 좀 더 넓은 타입도 있거든요. 땅도 100평대로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고 자 대신 구성은 되게 알차게 잘 넣으셨습니다. 샤워 공간도 배치가 넉넉하게 잘 빼주셨고 자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위에도 이렇게 터치식 조명 인테리어 예쁘게 채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수납장도 그냥 싸구려 안 쓰고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제품을 써주셨고요. 위쪪에 선반대도 넣으셨기 때문에 뭐 칫솔이나 치약 같은 거 올려놓으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덕면 당진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2억 가까운 주택 솔직히 거의 오픈하자마자 완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렴한 주택 찾으시는 분들 오늘 주택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외에도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임장 나오셔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적극성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주 IC는 11k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강성 여주역이 16km 떨어져 있고요. 이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청안리 시내를 이용하시면 돼요. 하나로마트가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차량으로는 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주변으로는 초중고를 비롯해서 관공서나 기타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만 있으시면 생활하시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